예, 안녕하십니까. 망클락스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이 꼴뚜기에 케미를 꼽아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제 전화 주문으로 꼴뚜기에 케미를 넣어서 사용하는 전용 이제 꼴뚜기 채비가 있다고 이제 많이 찾으시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저희 상품에는 일단 없어요. 그래서 이제 따로 꼴뚜기 상품은 그런 상품이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요거를 구매해 가셨어요. 이거를 구매해 가셨는데 여기 사이에 이게 특대 꼴뚜기입니다. 7cm 정도 되고 두께가 조금 크죠. 그리고 일반 사용하는 꼴뚜기는 사이즈가 5cm 요 정도, 엄청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특대 꼴뚜기는 눈 쪽에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에 이렇게 케미를 꼽아줍니다. 3mm 케미는 너무 작아서 4mm 케미를 꼽아주면 돼요. 이렇게 꼽아주시고 기존대로, 뭐 그분께서는 이게 옆꼴뚜기를 여기 잘라가지고 요 정도 잘라가지고 옆꼴뚜기 채비를 해 가셨는데, 이번에 배에서 170마리 정도 잡으셨대요. 최고 많이 잡으셨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방향 꼴뚜기 할 때는 이쪽을 조금 잘라주시고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는데, 이건 잘라서 작업을 해주셔야죠. 이 정도 잘라서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 정도.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똑같이 기존 꼴뚜기를 쓰듯이 이제 다리는 팔랑팔랑거리고 케미의 밝은 불은 또 비추게 되겠죠. 정방향 할 때도 똑같습니다. 원하는 길이만큼 한 요 정도가 좋아요. 다리 절반 정도, 다리의 절반 정도, 팔랑거리는 다리의 절반 정도로 잘라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작업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업하실 때는 이제 똑 한번 부숴주시고, 한번 털어주고. 한번 꺼볼게요. 밝기는 요 정도. 그리고 다리는 여전히 팔랑팔랑거리죠. 그리고 특대 꼴뚜기이기 때문에 눈도 정말 크게 나와서 좀 잘 보여요, 확실히. 그래서 한 지금 쓰기는 좀 그렇고, 한 10월달쯤 쓰면은 이제 큰 놈들이 많이 물겠죠. 이제 대물용이라고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큰 갈치 공략할 때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반 쭉강 꼴뚜기밖에 안 나오는 제품이에요. 이게 6cm인데 이 장축강, 이거 일반 우리 5cm 쓰는 거 크기 비교해 보시면 이 정도 차이가 나요. 두께부터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조류를 조금 많이 탈 수가 있는데 제가 사용했을 때는 사실 꼴뚜기 조류 조금 타긴 해요. 타긴 하는데 많이 타진 않습니다. 크게 많이 타진 않고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거 연구를 해봤는데 본드를 안 바르고 바로 케미를 넣어주면 돼요. 이거 안 빠집니다. 이거 세게 내리치고 해도 잘 안 빠지거든요. 물론 큰 갈치가 물게 되면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본드를 조금 발라주셔도 좋아요. 아니면 이거를 아싸리 쭉 올려서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면 역방향 꼴뚜기를 했을 때 이런 모양이 되고, 정방향을 하셨을 때는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부를 거면 이 정도 바뀝니다.
똑같이 다리는 팔랑팔랑거리고 밝기는 되게 밝죠. 튜브 자체도 장축광이기 때문에. 근데 이 꼴뚜기는, 이 꼴뚜기는 단축광입니다. 가격이 한 3,000원 정도예요. 10개 3,000원 정도라서. 일반 장축광 꼴뚜기는 4,000원이고 이 두꺼운 거는 3,000원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 대비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 한번 써보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이제 자주 이거 자작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로 지금 상품 만들어 놓은 거는 본드칠을 해놨기 때문에 캠 이렇게는 조금 불편함이 있고요. 직접 만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작업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특대 꼴뚜기도 이렇게 본드가 발라서 나오기 때문에 캠이만 꼽아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케미를 뽑으면 되고, 3mm 케미도 양쪽에 두 개를 넣으면 정말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3mm 케미를 부수고 안쪽에 놓고, 그리고 이렇게 양쪽으로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케미를 이용하면 확실히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되겠지만 확실히 밝기가 밝아요. 확실히 밝기가 밝고, 이번에 사용하신 분의 그 의하면 일단 처음으로 배에서 1등을 했는데 이 채비를 썼답니다. 이 특대 꼴뚜기는 이 역방향으로 해서 이제 케미를 달아서 사용했는데, 물론 이제 어복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때 동안 썼던 채비 중에서는 좀 마음에 들었다고 하시네요. 꼴뚜기 채비도 이런 식으로 케미를 부착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알아보시고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상세하게 또 설명해 드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해야 되는지도 설명해 놓을 테니까요. 댓글창에 블로그 주소를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